산림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나무 1,500만 그루 정도를 벌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원목들은 목조 주택을 짓거나 가구 만드는 데 쓰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곧바로 파쇄돼 재생연료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잘려나갑니다.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나무를 벌채하는 겁니다. 해마다 베어내는 나무는 500만 세제곱미터, 1,500만 그루에 이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의 원목 부분은 가구나 합판을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잣나무 가지처럼 고체 연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멀쩡한 원목이 재생 고체 연료로 만들어지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재생 연료는 나뭇가지 같은 산림 부산물이 주 원료인데 여기에 원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양도 많아져서 2019년엔 국내 원목 34만 톤이 재생연료로 만들어져 대부분 화력발전소를 돌리는 땔감으로 사용됐습니다. 탄소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산화탄소로 배출해내는 게 되죠. 국내 원목이 목재로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침엽수 가격을 비교해보면 수입 목재보다 세제곱미터당 2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이렇다 보니 가까운 곳 나무를 갖다 쓰는 재생연료 공장으로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경제성 부분에서 아예 맞지가 않은 거죠. 펠로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15% 수준인 국내 목재시장 자금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산림청은 인도를 늘려 운송비를 줄이고 국내 목재 우선 공급 제도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